안녕하세요. 스카이벨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타를 배우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기타를 배우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것은 바로 피킹입니다. 피크로 이렇게 줄을 튕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스트로크와 또 피킹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크를 잘 잡았으면 이제 줄을 잘 튕기는 일이 남는데요. 피크를 가지고 줄을 울리는 것을 피킹이라 하지만 리듬에 따라 여러 줄을 이렇게 한꺼번에 피킹하는 것을 또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먼저 스트로크를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쁘게 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끄럽겠지만 처음에는 무식하게 또 과감하게 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의 바디를 보시면은 이렇게 허리 이렇게 움푹 파인 곳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또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잡고 있는 이 피크를 이용해서 힘껏 내리치기도 또 힘껏 쳐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여기서 이렇게 놓으시는 게 아니고 요 위에서부터 요 아래까지 이렇게 힘껏 연주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실 때 메트로놈이 있으시면 반드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어플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60템포에 4분 음표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8번만 다운스트로크와 업스트로크를 번갈아 가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치는 것을 다운, 그리고 쳐올리는 것을 업스트로크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네, 이때 두 가지를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스트로크에는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동시에 모든 6줄을 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아래로 갈 때, 아래에서 위로 올때 자연스럽게 시간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짠 하고 소리가 나야 좋은 것이지, 이렇게 짜랑 짜랑 하고 소리가 나는 것은 좋은 스트로크가 아닙니다. 신속하고 민첩하게 연주해 주는 것이 바로 좋은 스트로크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실 때는 그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쁘게 할 수도 없고 또 작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시끄럽게 또 무식하게 과감하게 말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의해 주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손목입니다. 보통 스냅을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잘못 이용하게 되면 줄만 다 끊어먹고 좋은 소리를 못 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스냅을 주실 때 이렇게 손목을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운할 때는 이렇게 돌리시고, 업스트로크를 할 때는 이렇게 돌리시고. 옆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스트로크는 이 기타의 한가운데를 마치 파먹는 것과 같습니다. 양끝. 1번과 6번은 피크가 살짝 묻고, 3번과 4번은 원을 그리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게 되는, 깊게 묻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밸런스도 파괴되고, 기탯줄도 쉽게 끊어지는, 안 좋은 자세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냅은 아래, 위로 주는 것이 좋은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막 컴퓨터 마우스를 잡아보셨을 텐데 이렇게 마우스를 잡고 이렇게 양쪽으로 흔드는 것처럼 기타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아래 위로 움직이시는 것이지요. 다운 스트로크 때는 스냅이 아래로, 업 스트로크 때는 스냅이 위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스트로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여섯 줄을 내는 것에 집중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 위로, 그리고 가능한 한 동작을 크게 해서 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손을 과감하고 아주 무식하게 시끄럽지만 흔들어서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습관을 꼭 들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피킹입니다. 스트로크가 이 팔과 손목의 스냅을 이용한다면 피킹은 이 손목만을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손목을 이용해서 이 하나의 줄을 튕기게 되는 것이지요. 스냅을 아래로 주어서 피킹을 하면 다운 피킹, 위로 주어서 피킹을 하면 업 피킹입니다. 자, 그럼 메트로놈에 맞춰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포 60에 4분 음표로 8번만 다운 피킹과 업 피킹을 이 6번 줄에서 번갈아 가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5. 네, 이때도 두 가지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줄과 피크의 각도입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과 피크의 각도를 이렇게 평행하게 묻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피크를 기울여서 피킹을 하게 되면은, 물론 피킹이 더 쉽기 때문에 빠른 연주를 하기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그만큼 힘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과 피크가 이렇게 평행해서 피킹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더 강한 힘 있는 피킹을 하게 되는 것이죠. 평행해서 피킹을 하는 습관을 들여서 속도를 높이게 되면 힘 있는 상태에서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습관이 중요하니 처음에는 이 줄과 피크가 평행하게 놓인 상태에서, 이렇게 기울여지는 게 아니라 평행하게 놓인 상태에서 피킹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조건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피킹을 하면 그만큼 울림도 크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약하게 피킹하는 것과 강하게 피킹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 울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하게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약하게도 할 수 있지만 강하게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약하게도 할 수 있지만 약하게만 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힘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크고 강한 연주를 할 수 없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처음 연습하실 때부터 크고 강하게 피킹하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스트로크 역시 크고 강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본 모두가 기타를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을 연주하는 것에 설레는 마음 갖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